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6시 반부터는 고민하고 의심할 시간도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그 시간이니까. 이제 그리고 마운드에서 건 타석에서 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상대팀한테 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다르게 생각하면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집중 위로. 다 같이! 예! 이 반대로 좌타자에게는 멀어져 나가기 때문에 훨씬 유도를 오! 좌타자 초구에 지금 못 맞는 공이 나옵니다. 구자우 김지찬 선수가 일루 대주자로 들어가는 삼성입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뛰죠. 가네요. 1호 송구하는데 송구 살짝 빗나갑니다. 김지찬 살아 들어갔습니다. 3볼 2 스트라이크 꽤 길어졌습니다. 백힌 한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장진혁 잡았습니다. 뜁니다. 김지찬 3루까지 벤트랙 슬라이딩 3실한 주루 플레이 아웃카운트와 3루를 교환하는 양팀입니다. 다른 장타력은 정말 빠지지 않는 선수예요. 네. 자, 이번에 땅볼 짧아요. 3루 잡고 홈에 못 던졌습니다. 1루 송구. 1루 세이프. 타자죠. 올 세이프. 걸렸을 때 한 방. 3구 걷어냅니다. 내야 건너가면서 왼쪽 안타. 주자를 이제 더 쌓아 나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두 명째. 면서 일루 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선행전에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때 때렸어요. 잡지 못합니다. 굴절되면서 주자 한 명이 먼저 홈을 밟습니다. 2대0 삼성.
계속 이어지는 원아웃 주자 말루의 찬스입니다. 류지혁 타자입니다. 초구부터 공략합니다. 좌중간 코스로 향합니다. 좌익수 이동해서 처리. 페라자 3루자 2루자 택업 나란히 한 칸씩 전직 3루자 득점. 번트를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 그러면은 본인도 살 수 있는 번트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타구에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김지찬이에요. 세이. 원볼트 스트라이크 원아웃 주자 1루 김지찬 뜁니다. 바운드 볼이었고 2루 갑니다. 2루에서 김지찬 날아 들어갔습니다. 김지찬의 통산 100번째 도루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 일단은 김지찬 선수의 통산 100도루는 완성됐습니다. 4번 장타를 쓰는 타자들에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가볍게 당겼습니다. 왼쪽 안타! 선행자 김지찬 3루 지나서 어느새 홈을 바라봅니다. 들어왔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와 펜타 또 이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네. 또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원볼에서 2구째 때립니다. 맥키넌 타구가 내야를 건너갑니다. 우중간 안타. 이번엔 도루 없이도 두 칸을 뛸 수 있습니다. 김지찬 3루 맥키넌 1루
타석에서 동점적 스타를 터뜨립니다. 3개입니다. 박병호 풀카운트 걷어냅니다. 박병호 타구가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야, 또 박병호가 해내네요. 이게 라팍 쓰는 박백, 라팍 백입니다. 역전 스리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홈런이었어요. 선두 타자 안치홍 변화구 조통과 얼어붙습니다. 타율로 환산하면 6할 6푼 7리 띄웁니다. 미완 지점 야수 3명 모입니다. 우익스가 잡았습니다. 3루자 태그 파려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아웃. 타구 땅볼 3루수 끌어안고 2루 연결 포스아웃. 역전 3런의 주인공 박병호였고요.
때렸는데 내 안쪽에 갇히는 땅볼 타구입니다. 이루수가 1루 뿌립니다. 투아웃. 변화구 걷어냈습니다. 노시환의 타구 왼쪽에서 좌익 세게 잡혔습니다. 3아웃 경기 끝. 최종 스코어 8대 6. 역전의 재역전 또 재역전이 나왔던 하루. 오늘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에서 찾았던 선물은 2연승이었습니다.